전에 뭐 불편해 보였나 보네? 얘가 쓸데없이 좀 예민해. 어떡할까? 아우 여기 땡볕이라 좀 덥네. 따라와. 아니 그러면 한 번에 10포씩 뿌리겠다는 얘기야? 응. 연구소 지침엔 한 번에 5포씩 뿌리라고 돼 있는데 내 경험상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그래? 응.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참고를 했던 지침들인데. 어, 이 농업기술센터랑 친환경과에서 만든 자료들이네. 응. 대부분은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가끔은 내 식대로 하는 게 맞을 때도 있더라고. 말 그대로 이건 표준이고 실제로는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하우스 농사만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연구도 꽤 많이 했거든. 물론 이게 전공인 한상현 박사님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수십 번씩 실패하면서 얻는 결론이고 결과니까 믿고 맡겨줘도 될 것 같은데. 알았어, 그렇게 한번 해봐. 고마워. 근데 이렇게 바꿔도 연구 결과엔 지장 없겠어? 시험 재배라는 게 말 그대로 시험을 해보는 건데 뭐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결과를 하나 더 얻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문제가 왜 없어요? 방식이 달라지면 연구 결과도 달라지는 건데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는 거죠.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전 이번 기회가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연구나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한 방식과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방식, 이 둘을 비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안실에서 찾으시는데요. 그래요? 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뭘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좋은 기회는 좋은 기회지. 김미영이한테 점수 딸 수 있는 기회. 근데 마음대로는 안 될 거다. 아 누구 마음대로 지침서를 받고. 수해복구 담당자가 누구야? 네, 전데요. 무슨 일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을 그따위로 하니까 세금 도둑 소리 듣는 거야, 알아? 아니,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시죠. 이번 수해에 우리 집이 물에 완전히 잠겼어. 여기까지. 근데 옆집은 완파고 우리 집은 침수랍니다. 바로 옆집인데 누구는 완파 판정받아서 지원금에 융자까지 나고 누구는 침수 판정받아가지고 도배비 달랑나고 이게 말이나 돼? 어? 아, 저 행대리 몇 번지시죠? 305-6번지. 아, 저기 이 문제는요? 보나마나 그 집한테 뭔가 얻어먹었다든가 지방간이라든가 뻔하지, 둘 중에 하나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 사장님 댁은 콘크리트 벽돌집이라 튼튼해서 청소만 하면 별 문제 없지만 옆집은 오래된 흙집이라 물에 한번 잠기면 내구성이 확 떨어져서 위험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양해 좀 해주세요. 알긴 개코를 알아. 난 그딴 건 모르겠고 똑같이 물에 잠겼으니까 똑같이 완파 판정 내려줘. 아니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죄송합니다. 못해주겠다 이거지? 좋아, 어디 두고 보자고. 아니요, 저기 아, 이거 기분 안 좋네. 껄쩍지근해. 또 그러시네. 이 원래 수해가 나면 말이야, 특히 주택이 침수되면 인심이 흉흉해지는 법인데 말이야. 이걸 예, 면사무소입니다. 예, 산업계 김철수입니다. 예, 신고요? 사장이 처치를 잘 해놓으셨네. 근데 우사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지? 지붕도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전화도 없이 왔어?